사랑해요. 맵. 유한, 저가 오늘 휴방하는 날이거든요. 세이는 쉬는 날 도대체 무엇을 할까? 지금 시간은 3월 10일 10시 3분. 그럼 현재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게임 페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쉬는 날 항상 집구석에서만 쉬거든요. 우선 첫 번째. 네, 지금 아주 빠르게 롤토체스를 하고 있죠. 혹시 롤토체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 아이디는 임마 내가 세이드입니다. 근데 이걸 맨날 해도 해도 티어가 막 들락날락 해가지고 너무 짜증나 죽겠어. 그리고 또 제가 무엇을 하냐, 두 번째! 따단! 예, 제 친구 야룸인데요. 아주 야무지게 먹고 있죠. 맛있니? 맛있게 먹으면 그대로 살쪄가지고요. 정확히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오늘은 무슨 밥을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먹을 저녁은 진국이 곱창, 숯불에 초벌한 야채 곱창, 깍두기 비빔밥, 저녁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전 그냥 한 입 먹어볼게요. 아! 눈이 들어갔어. 아! 맛있어. 안 먹으면서 빠질 수 없죠. 드라마. 요새 펜트하우스도 보고 하는데 저는 그... 어머! 좋아하면 울리는 나왔잖아. 밥도 먹고 했으니까 양치도 하고 세수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다 깨서 뭐하냐? 또 게임하지. 아니 이거 씨발 뭐 효과가 들어간 거야. 얼굴이 왜 이래. 그냥 봐주세요. 근데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솔직히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플을 쓰긴 했어. 솔직히 그냥 그런 대로 봐주세요. 어플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여자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데려가실 생각 없어요? 그러게요. 이 노래 뭔데 이렇게 자꾸 부르는 거지? 내 외로움을 달래줄 남자 어디 없나요? 대쉬야란 말이야, 대쉬. 지금 시간은 아침 11시 4분. 신입신고를 해야 돼서 동사무소를 갔다가 오늘 병원 치료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상에 갈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동사무소 갔다가 바로 택시 타야 할 때. 지금 성형외과 치료 끝나고 쪼시네 언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고파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켰어요. 쟤는 버튼 누르는 거여가지고 헷갈려 뒤지는 줄 알았어요. 햄버거 나왔당. 진짜 100만 년 만에 영화를 보러 왔어요. 무슨 영화냐면은 하지연 배우가 하는 건데 명성황후에 대한 내용인데 또 다른 시점으로 보는 명성황후를 뮤지컬로 만든 건데 이게 영화로 나왔대요. 상영관이 딱 두 군데 밖에 없어. 강변북로랑 성신여대. 이거 보기 전에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와 영화를 같이 보는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안녕. 라멘이 나왔어요. 저는 탄탄면을 시켰고요. 이거 탄탄면. 그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아직 영화 시작 전인데 의자가 너무 편해. 보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이제 영화 다 보고 집에 가요. 저는 영화보다 잤어요. 집에서 잔 건 아니고 피곤해서. 근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요. 저는 방송회로 가야 되니까 오늘의 브이로그는